그리고 흰 강낭콩을 드시면 근육은 증가하게 되는데 체지방은 감소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당 수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원 TV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요. 기능의학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계신 분이죠. JM 가정의학과의 최정민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기능의학으로 네. 건강과 함께 항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셨고 또 그런 쪽으로 환자분을 진료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항노화는 네. 뭐 그런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분 아니어도 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항노화를 목적으로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건강하면 좀 늙는 속도가 느리긴 맞아요. 해요. 그거는 네. 정말 맞거든요. 왜 한번 사람이 아프고 나면 이렇게 폭삭 늙잖아요. 그래서 네. 이 관점에서 사실 저는 기능의학적으로 좀 접근을 맞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항노화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노화를 예방하는 영양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요즘에 이제 항노화, 뭐 항산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가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뭘 우선순위로 먹어야 하는지 좀 어렵거든요. 오늘 그걸 좀 정리를 깔끔하게.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네. 진포탈이처럼 가져오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제가 정말 그동안 연구해서 우리 네.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하고 알려드릴 항노화 영양소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네. 자, 바로 알려주시죠. 네. 네. 자, 첫 번째는 네. 아마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항상 저는 이건 강조해요. 음식에서 중요한 단백질. 아, 단백질 너무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근감소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이제 질병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노후에는 근육이 자산이고 체지방은 부채다 이런 약간 농담처럼 네. 의사들끼리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근육은 늘리고 부채는 줄여야 되니까 체지방은 줄여야 이제 건강할 수 있는 네. 근데 이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는 이 DNA. DNA. 네, 네. 이 DNA가 손상되면 네. 결국은 질병이 걸리고 늙고 노화가 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DNA도 결국은 단백질이 재료거든요. 맞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중요하다고 여긴 이 면역세포. 네. 네. 이 세포도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피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부도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좀 처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결국 단백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단백질이다. 이거 아예 마음속으로 새기시고요.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시작부터 식단부터 물어보거든요. 지난주에 네. 뭘 드셨냐. 그래서 항상 이 단백질 식단을 어떻게 드셨는지를 이렇게 식사 일기도 좀 보면서 네. 계속 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저도 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음식을 좀 권하신다고요? 네. 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네, 네.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뭐 달걀, 두부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콩 중에서도요 흰 강낭콩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강낭콩이 그냥 강낭콩이 아니라 흰 강낭콩. 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게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은 식단을 잘 하시는 분들도 처음 네. 본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치면 요새는 뭐 바로바로 그렇죠.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흰강낭콩을 꼭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네. 일단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바로 이 파세올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되게 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텐데요. 네. 이 파세올라민
알라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억제를 해줘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체내 탄수화물을 억제하게 되고요. 인슐린 수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오. 그리고 흰 강낭콩을 드시면 근육은 증가하게 되는데 체지방은 감소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당 수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단백질은 풍부하고 또 인슐린 수치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야, 중장년층이나 당뇨인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 식품이 바로 이거네요. 네. 흰 강낭콩. 근데 어떤 식으로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밥에도 좀 넣어서 이렇게 먹긴 하는데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집에서 식사하실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저는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흰 강낭콩을 삶아서 우유와 함께 갈아서 먹는 흰 강낭콩 쉐이크를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강낭콩이 좀 계속 먹다 보면 비린 맛이 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과일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바나나 같은 것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은데 바나나 는 좀 당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넣으시고 이제 블루베리 조금 많이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포만감도 있고 맛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흰 강낭콩에 하루 적정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g 정도니까 한 60알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과다 섭취했을 때는 설사나 복통이나 또 구토 같은 증상 조금 배스꺼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적은 양 한 30-40알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 천천히 늘려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흰 강낭콩 쉐이크. 네. 두 번째로 추천하시는 노화 예방 영양소는 뭔가요? 네,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 아르기닌. 네. 지난번에 갱년기 다이어트 말씀하실 때도 나왔던 정말 중요한 맞아요. 영양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영양소로 이 아르기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성장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장의 반대말은 노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호르몬의 별명이 되는 게 결국 노화 방지 호르몬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된다면 당연히 노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아르기닌을 노화 방지 영양소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노화에는 외모의 노화도 있지만 혈관의 노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르기닌이 혈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르기닌을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요. 아르기닌이 체지방 분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이제 체지방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노화 관리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르기닌을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아르기닌 저도 정말 옛날부터 많이 관심 가졌죠.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꼭 다시 한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노화 방지에 도움되는 세 번째 영양소는 뭔가요? 네, 마지막 항 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죠. 네. 바로 비타민 C. 아, 비타민 C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병원에서 많이 비타민 C 갖고 치료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비타민 C는 뭐 그냥 거의 루틴화입니다. 네. 사실 저도 비타민 C를 정말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타민 C는 항노화는 물론인데 이제 항암에도 도움을 그렇죠. 준다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요.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하루에 7만 번 정도 맞아요. 공격을 한다고 해요.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세포가 손상을 입고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그리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입은 세포가 변형이 되면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노화와 암을 막기 위해서는 나쁜 활성산소를 자꾸 억제해다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정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사실 자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용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나누어서 비타민 C는 좀 습관처럼 드셔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사실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타민 C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 또 강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에 도움되는 네 번째 영양소는 뭔가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영양소.
영양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단백질, 아르기닌, 비타민C는 어떻게 보면 노화 방지를 위한 그냥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좀 더 노화 예방을 적극적으로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제 노화 예방 영양소가 있어서 그걸 네.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영양소는 회춘을 연구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책 네. 노화의 종말, 노화의 종말. 네. 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노화 예방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1mg씩 섭취하는 영양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의 노화 전문가잖아요. 네. 네. 매일먹는 영양제라는 거죠, 그분이. 맞아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네. 바로 스페르미딘입니다. 어렵죠. 스페르미딘. 네, 네. 스페르미딘은 사실 세포의 대사나 성장, 증식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토파지를 자극을 하거든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거는 자가 포식이에요. 결국 네. 세포들이 손상되고 이렇게 늙어 있는 세포들을 빨리빨리 잡아먹어서 없애는 걸 뜻하거든요. 네. 손상되고 늙은 세포들이 사라지고 네. 건강한 세포가 생존하면서 네. 이제 노화가 예방되고 또 치매나 파킨슨 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A&M 대학 생명과학기술연구소는 이 네. 스페르미딘 영양제를 섭취한 쥐들이 다른 쥐들보다 25% 정도는 더 오래 살았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영양제로 만들 수도 없고 성분이 없죠. 허가가 네. 되어 있지 않아서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역시나 예,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를 조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스페르미딘 사실 굉장히 관심 갖는 성분이긴 한데요. 얻기가 좀 쉽지 않은 맞아요. 성분입니다. 너무 이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큼 또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정희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영양소들을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최정민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